30여 년 전 디지털의 편리함에 자리를 내줬던 활판 인쇄가 다시 부활했습니다. 전통을 잇기 위한 장인들의 끈질긴 노력 덕분인데요. 전국 유일의 활판 공방을 최창순 기자가 소개합니다. 말 그대로 살아있는 글자를 만드는 활판 인쇄. 납으로 글자를 하나하나 만드는 주조와 글자를 선택하는 문선을 거쳐 초판과 인쇄, 제본의 다섯 단계를 거쳐야 책이 완성됩니다. 시간은 10배, 비용은 20배 가까이 들지만 책의 맛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 다 이렇게 했지만은 지금도 우리는 수작업을 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지만은 만지면 또 감이 오죠. 또 잉크를 표면에 묻히는 옵셋 인쇄에 비해 한지에 양각의 활자를 눌러 인쇄하면 500년 이상 보존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외국의 경우는 전통을 잇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나 뭐 독일, 뭐 영국 같은 경우는 아주 잘 운영되고 있죠. 중요한 책들, 뭐 시전집이나 사상전집 같은 것을 이제 아주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책을 잘 만들고 있습니다. 30여 년 전 명맥이 끊겼던 우린 지난 2007년에야 박한수 씨의 노력으로 다시 활자 종주국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활판 공방 등을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해 전통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예비 인증 사회적 기업이 지역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영 컨설팅, 판로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활판 인쇄술을 계속 이어나갈 전수자가 없는 상황. 지자체의 지원뿐 아니라 우리 전통에 대한 관심과 자부심이 더 필요한 때입니다. 경기 GTV 최창순입니다.